362번 김경기 선수 출발. 자,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네. 김영기, 옛날 뭐 김영기 대문하고 이름이 비슷한. 네. 네. 345번 이상현 선수 출발. 6초 83이죠. 아까 유지현 선수가 엄청 빨랐던 거네요. 24초 83이었죠. 네, 그렇네요. 이상현 선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아주 빅넘버 335 25초 30 김경국 선수 출발합니다. 자, 김경국 선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좋은 리듬의 선수. 네. 자, 피니시하고 있습니다. 김경국 선수 27초 3. 333번 이정재 선수. 자, 이정재 선수. 이정재 선수.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와. 아, 이 선수 이 선수 1위 기록 갈 것 같습니다. 와. 네. 이거 분명히 1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선수는 뭐 정말 돋보이는데요? 이 선수 21초. 이정재 선수. 23초 4. 360번 유진선 선수 출발. 강윤재 선수 진짜. 아, 강윤재 그 선수는 아까 무슨 술 먹고 뛴 거 아닙니까? 저 선수보다 잘 타기가 힘든데. 그러게. 얘가 뭐 어디 뭐 지금 화장실 가서 스키 연습을 한다더니 좀 늘었나 보네요. 아, 자, 유진선 선수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겠어요. 유진선 선수. 22초 95. 22초. 95 엄청나게 빠른 속도. 양철 선수는 대명 선일장 제니스 클럽 네 코치를 떠났는데 네네. 아이고 이거 아, 잘 찼습니다. 아니다 커버리 잘했네요. 네. 24초 19. 356번 정건혁 선수. 뭐 평소 실력에는 좀 못 미치는 양철 선수였습니다. 정건혁 선수. 야, 여자 오픈부 1등 했던 유지현 선수가 엄청 빨라진 거네. 24초. 그러네요. 네. 남자들 반성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자들 반성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남자의 경기인데, 네. 레이싱이라는 거는. 사실 인턴은, 대회 성격상 약간 여성의 경기라고 저는 보고, 예. 네. 네, 남성적인 경기, 레이싱. 23초 90. 정건혁 선수. 정건혁 선수가 선수였고요. 자, 이현권 선수. 빈나무 331번 이현권 선수가. 자, 오픈부 측으로는 좀 얌전하게 타는, 예. 그런 선수였습니다. 뭐 얌전한 선수도 있어야죠. 뭐 예, 예. 전부 불량하게 타면 되겠습니까? 네, 네. 어우, 더 얌전하게 타는 선수 같은데요. 황우립 선수. 아, 좋습니다. 이 선수 뭐 얌전하게 타는 것 같더니 예, 예. 내 말을 들었는지 밤네요. 예. 336번 정재훈 선수 출발. 정재훈 선수. 이광목 선수죠? 이광목 선수. 이 김재호 선수. 아, 지금이 이경 선수. 김재호 선수 한국 오픈에서 우승 경험 있는 선수입니다. 네. 한국 오픈에 우승 경험 있는 선수인데, 예, 체격 조건도 좋고. 네. 빨라요. 아, 24초 15. 366번. 아, 김재호 선수가 아니네요. 정재호 선수. 지금이 김재호 선수. 아, 이 선수가 김재호. 네, 김재호 선수. 3번 김재호 선수. 예, 김재호 선수가 한국 오픈 우승 경험 있는 선수. 네, 빠르네요. 스타트 대기요. 아, 이 선수 이 정도 되면은 23초 때는 무난합니다. 네. 22초 때도 무난하고. 23초 96. 네, 그렇죠. 제가 딱 내려오는 거 보면 대충의 그 통법이 나오는데. 빈넘버 326번 이시영 선수 출발합니다. 이시영 선수 출발합니다. 이시영 선수 출발. 인터 잘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잘 가리킬 수 있는 서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네.
빔나무 340번 알파인 스키가 올림픽에서 인정하는 스키이기 때문에 네, 예. 히르셔가 인터스키 못한다고 할 수 없죠. 뭐 지구에서 스키 제일 잘 타는 사람은 지금 뭐 대충 뭐 히르셔다. 네. 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네, 그럼요. 예. 네. 한국에서는 뭐 정동영이 제일 잘 타는 거고. 예, 그렇죠. 자, 349번에 김우진 선수. 344번 김대현 선수 출발합니다. 자, 김대현 선수가 출발합니다. 자, 지금 카메라에 약간의 비스템이 있는데 자, 김대현 선수 368번 엄윤호 선수 출발합니다. 엄윤호 선수. 엄윤호 선수는 그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어반 슬러퍼. 맞습니다. 거의 거치려 네.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게이트 경험은 많이 없는데 기본 자세는 아주 좋은 선수. 네. 이 선수도 장래 희망이 대머리인데 네. 네. 열심히 하면 뭐 가능성이 네. 있겠죠. 게이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네. 스킬 다 잘 타기 위해서는. 25초 9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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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오픈부 1위 유지현 선수보다 뒤지는. 김영보 348번 하세호 선수 출발. 하세호 선수. 오 대쌤. 하세호 선수. 24초 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24초 4. 비니시가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양정화 선수 출발. 그렇죠. 양정화 선수. 이 선수도 막 그 4명이서 훈련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좋은 유니씨 네, 25초 42. 328번 최창현 선수 출발. 최창현 선수. 최창현 선수 왜 국제 출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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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라요. 네, 확실히 네, 달라요. 네, 강현재 네. 선수의 기록을 능가해야 될 선수. 확실히 그 라인이 틀리죠, 라인이. 네. 가까이 붙어서. 네, 굉장히 다이렉트. 네. 크라우치를 일찍 잡았고. 네. 23초 20입니다. 네, 이 약간 그 323번 최태훈 선수 출발. 자연심 조금 상하는 네, 기록. 최태훈 선수. 최태훈 선수. 강현 선수 약간 순간 이동한 느낌. 예, 이 정도 되면 강현 선수가 그 게이트 종목에서 입상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제 됐습니다. 예, 예. 3위 안에는 될 수 있는. 네. 김경수 선수 출발합니다. 본인의 목표대로 됐네요. 자기는 가서. 예. 최고수를 잡고 3위 안에 레이싱 예, 이것이 목표다. 365 5번 네, 아이코 저런 저런 네, 괜찮습니다. 네, 리커버리. 아 리커버리 운동신경들이 좋아가지고 네. 네. 리커버리 보는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맨승맨승 네. 한 것보다 네. 네. 다치지만 안 하면 네. 전진우 선수 출발. 자 전진우 데모스트레이터죠. 네. 아주 핫한 데모스트레이터. 아 대모입니까 이 선수도? 네 맞습니다. 데모스트레이터. 자 이제 7명의 선수 만남 열고 있습니다. 전진우 데모스트레이터. 뭐, 네. 게이트에서 선두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네. 비선수 출신 대모인가 보죠? 아 제가 정확히 정보를 네. 네. 23초 35 권기덕 선수 출발. 23초 35 자 권기덕 선수. 권기덕 선수는 이게 고려대 출신이고 네. 예, 좀 학구적인 그런 대모이 되겠습니다. 네. 뭐 레이싱도 뭐 선두권은 아니겠지만 잘 타는 선수. 네. 이 선수 아, 스키가 풀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이게 지금 예. 네. 이 선수들이 여성 선수 가장 정상에서 오래 지금 전혀 그 넘어질 만한 그런 동작이 안 나왔거든요. 저거는 예, 턴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바인딩에 압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턴이 좋은 턴일수록 네. 바인딩 빈이 약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아, 가장 자기가 좋은 턴을 했을 때 가장 큰 압이 걸리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평상시 다른 것보다 한 두 칸 정도 올려주는 딘을 올려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저 선수가 지금 게이트를 너무 잘 탔기 때문에 아마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네. 저 선수가 좀 긁어가지고 속도가 안 났다면은 반대쪽으로 자, 뚜기 씨 반대쪽으로 그 다음 반대쪽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준구 선수입니까? 네. 자, 정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구 선수. 25초 28. 그 다음에 김연섭 선수, 이 선수 세죠? 네. 김연섭 선수도 이제 B 선수 출신의 대문인데 대명에서 훈련하고 있죠. 요새 와서 게이트 훈련하는 거 몇 번 봤는데 네. 잘 탑니다. 그런데 네. 뭐 전문적인 칼제비한테는 안 될 겁니다. 네. 전문적인 칼제비들이 또 있죠? 전문적인 칼제비 아까 그 강윤재 같은 분들. 은희원 선수가 한다. 자, 좋아. 은희원 선수입니다. 네. 은희원 선수, 네, 은정도 같은 날카로운 스킨. 얘 별로 게이트 훈련 별로 안 했네요, 근데. 예. 그래도 22초 때 나오지 않을까. 야, 23초 56. 32초 최강원 선수가. 그 미리 내려왔던 최강원이는 누굽니까, 그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최창훈 모르겠습니다. 최강원 선수. 네. 선수 빠르네요. 네, 빨라요. 자, 과연 강준 선수가 최강훈 선수까지 잡을 수 있을지. 네, 기추가 이야 23초 25. 강준 선수 참 신기하네. 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자, 김민성이 밖에 없다. 강준이 잡으려면. 야, 김민성 선수는 강준이 김민성 선수는 대표팀 선수를 오래 했습니다. 이 선수는 달라요. 예, 달라요. 예, 80kg 정도의 그 체격을 갖고 있는 다릅니다. 예, 달라요. 0.03. 자, 마지막 오늘 황인혁 선수 파이널 황인혁 선수입니다. 야. 자, 360kg 황인혁 선수가 과연 기록할 수 있을지. 황인혁 선수. 대문사장 보여주신다. 황인혁 선수. 네. 굉장히 잘 떴어. 선수. 네. 이 선수도 굉장히 빠르요. 네. 게이트 작년 뭐 기선전에서 보니까 뭐 게이트 많이 잘 타던데. 늘었습니다. 23초 66. 네, 이 정도면은 황희 선수가 우승. 뭐 선수 출신들 다 잡은 뭐. 네네, 우승을 했다고 내볼 수 있겠습니다.